이자 소득 상위 1%는 한해 이자로만 1,700만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5,396만 9천여 명이 이자 소득을 신고했고, 이들이 거둔 이자 소득은 19조 8천여억 원이었습니다. 1인당 평균 36만 8천 원이었으며, 상위 1%의 소득은 9조 2천여억 원으로 전체 이자 소득의 46.5%였고, 이들의 1인당 평균은 1,710만 원이었습니다.